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책불미 오늘 8월 18일 예. 금요일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냥 네, 그 괜찮았었는데. 괜찮았었는데 금리가 더 튀면서 여러 투자자들을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BP 또 올라가면서 4.28로 끝났고, 2년물 국채금리는 4.93에 예. 계속 거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유가가 80불이 한번 깨졌다가 어제는 다시 0.9% 정도 올라가면서 8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비트코인이 29,500에서 계속 껌딱지처럼 붙어 예. 있었는데, 어제는 4.65% 정도 빠지면서 27,600불 정도까지 예, 떨어지는 모습이고, 약간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예.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우려는 계속 나오는데, 네. 그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전에도 보았듯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그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고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느끼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4.28% 하면은 이전에 작년 10월에 기록했던 4.24%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다 보니까 약간 더그 경계감이나 차익 실현 욕구가 를 자극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금리 4.24는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죠? 예. 너무 쉽게 빨리 좀 뚫렸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아침에 오면서도, 야, 역시, 워런 버핏이 짧은, 2년물, 1년물, 이런 짧은 단기채를 산다 그러고, 그리고 빌 에크만은 10년물에 대해서 숏을 때린다고 하길래, 예. 야, 여기서 금리가 또더 올라갈 수 있나 했는데, 역시 그두 사람의 스탠스가 저는 똑같은 스탠스라고 했잖아요. 10년물을 숏을 때리는 사람이나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애플 주식을 안 사고 오히려 단기 미국 국채를 산다는 예. 얘기나, 단기적으로는 뭔가 시장이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의미다라는 부분도 해석을 했었는데, 역시 8월 달은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 근데 이게 꼭 중국발 위기라고 좀 보기는 힘든 게, 중국 ADR 가격은 어제 다들 좀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1.7%, 핀도도도 0.8% 올랐고요. 니오도 0.9% 오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뭐 시스템 리스크 뭐 이런 건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고, 최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금리가 위로 더 치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빅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예, 모습.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워런 버핏하고 빌 에크만 사례를 보면은 지금 물가는 미국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느낌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단기 금리는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지표는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좀 이끌고 있고, 또 역시 그 7월 말에 나왔던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의외로 좀 세게 나온 것이 장기 금리 상승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네. 미국채 10년물이 작년 10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4.28%를 기록을 했습니다. 쭉 최근 한 1년간 미국채 10년물의 추이를 보면은 10월에 한 4.24 부분을 그 돌파를 했죠. 예. 그 실선이 지금 4.28 기준이니까요. 예. 그리고 굳이 한 25년 뭐 요 정도를 그려왔는데 지금 4.28%가 어떤 기준이냐면 작년에 어쨌든 10월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선 상황이고 쭉 가보면은 2007년 11월까지 가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 위에. 그래서 그렇네요. 한 15년, 16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지금 가고 있다.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책금리가 5.25였기 때문에 예. 딱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10년물이 5%도 한번 넘어섰다가 그죠? 예. 예. 그러고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책금리가 당시 5.25보다는 25BP 높은 예. 5.5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차하면 5%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도 열어놓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어제 그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예. 컨센보다도 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컨센이 24만 건인데 23만 9천 건으로 실제치가 발표되면서 예. 경제지표가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그 지금 국채 발행을 예. 계속하고 있고 또 예. 4분기에도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간별 금리 변동분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채 규모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는지 네. 그 밑에 좀 가져왔는데 최근에 그 기간별 금리 변동을 보면은 뭐 10년물 미국채 10년물도 있고 뭐 그 밑에 잔뜩 있는데 일단 위에 제일 보면은 미국채 10년물이 한 달간 49BP가 올랐습니다. 예. 49BP가 오르고 뭐 4주, 8주, 3개월, 6개월, 52주 뭐 2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뭐 한 7BP, 3BP, 1BP, 4BP 2년물이 한 17BP 정도 움직였고요. 올랐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3년, 5년, 7년, 20년, 30년이 있는데 그 장기물들이 30BP에서 많게는 한 49BP, 50BP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대체로 그 단기물들은 안정이 돼 있고 장기물들 쪽에서 금리가 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촉발된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7월 31일 날 재무부 홈페이지 가면 이제 프레스 릴리스가 나오는데 실제로 국채 발행 계획을 거기서 밝히는데 3분기에 1출1년을 네. 발행을 할 거라고 밝혔고요. 이게 원래 애시당초 5월에 발표한 수치가 780빌리언인가? 그렇죠. 예, 그 정도 네.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수정을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3분기 7, 8, 9 동안에 1출1년을 발행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4분기 발행액도 밝혔습니다. 4분기는 원래 5월 말에 발표된 계획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게 852빌리언을 4분기에 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2일 날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시면은 네. 피치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미국의 부채 발행이 정부의 부채 발행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이런 근거를 들어서 강등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어느 정도 그 장기물이 발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소화가 잘 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까지 이렇게 국채 발행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국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경기 지표가 좀 강하고 또 수급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팔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빌 에크만처럼 숏에 대한 욕구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어제 특히 이제 그 금리가 3-4BP 정도 올랐지만 그 수준 자체가 이전에 기록했던 10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서면서 약간 심리 자체가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계속 한 50BP 가까이 올라가니까 예. 그동안에 올 초, 작년 말, 올 초에 미국 장기채에 대해서, 그죠? 예. 3배짜리인가요? TMF입니다. TMF가. 예, 예. 그죠. 그게 연초 이후로 25% 빠졌습니다. 와, 25%나 빠졌어요? 예, 25% 빠졌습니다. 아, 그거 좀 걱정이 되네요. 예. 국채 규모 7월 말자로 지금 2조 5천억 달러, 25조 달러죠? 아, 25조 달러인데, 좀 예. 제가 잘못했는데, 이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제가 그 발표된, 지금까지 발표된 국채 규모가 블룸버그상에서 23년 3월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모든 전체 이제 발행 잔액, 자체는 25트릴리언이고요. 네. 그 이전까지 보면은 이 그래프가 뭐 조금 뭐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네. 뭐 이렇게 보였잖아요. 네. 3월까지 보면은 아마 이게 6월이나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더 이제 급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전 세계 뭐 미국 국채 발행 잔액 자체는 25트릴리언인데 이게 연준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고 뭐 일본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네. 가지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규모가 25트릴리언인데 지금 3분기하고 4분기에 발행 잔액 신규 발행될 거 또는 발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 뭐 러프하게 한 2트릴리언 정도 되기 때문에 25트릴리언에 한 2트릴리언이면은 10%가 좀 안 되는 그런 규모가 앞으로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 요 정도 어떤 감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3월 달부터 이미 그 뎁슬링에 들어갔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서 돌아오는 만기 국채는 갚고 예. 근데 새로 발행하는 게 물론 계속 발행을 하기는 했었지만 예. 그래서 요 25트릴리언을 못 뚫다가 예. 이번에 이제 뎁슬링에 대한 합의가 되면서 예. 신규로 발행하고 그 발행을 다 하면 올 연말까지 한 2트릴리언 정도는 더 예. 이제 국채 규모가 늘어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무부의 잔고를 보면은 한 거의 바닥까지 갔을 때가 40빌리언 정도 잔고가 있었거든요. 네. 재무부 예금 잔고가. 근데 지금은 한 400에서 500빌리언까지 늘어난 상태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금리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약간 실적 공백 상태로 들어가면서 예. 시장이 이제 쉬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네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거의 매달마다 그 회계 기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요즘 보면은 7월 말로 분기가 끝나는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말이 2분기로 끝나는 예. 기업 중에 하나가 월마트인데요. 월마트가 어제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실적 발표 내용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조금 빠졌고요. 뭐 일부 그 코멘트 나오는 거 보면 실적 뭐 좋을 거 웬만큼 알았기 때문에 반영된 거의 이미 기 반영됐기 때문에 좀 주가 좀 빠진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상하게 볼 건 없다. 뭐 그런 정도의 전에 예. 실적 발표하고 예. 어제 월마트는 2.24% 예. 네, 그렇게 빠졌네요. 예. 그게 이제
장 전에는 좀 프리마켓에서 오르고 있었는데 예. 이것도 약간 시장 영향을 시장 받아서 갔다 그죠?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24년 2Q 실적이고요. 7월 말로 마감된 실적입니다. 시총은 419빌리언이고 주가는 155달러, YTD로는 9.8% 정도 올랐습니다. 필수비제가 올해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9.8%면은 양호한 네. 숫자를 좀 성과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밑에 이제 주요 실적을 보면은 매출하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은 161.63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160.27빌리언이었는데 YOY로 5.7%가 늘었고요. 이 회사는 그 순매출을 하고 그 밑에 멤버십 관련한 수수료 수익 요거를 좀 따로 그 발라주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레베뉴가 161.6빌리언이고요. 그 옆에 사업부로 보면은 월마트 미국이 있고 월마트 해외 그리고 샘스클럽을 가지고 있어서 세분화해서 보면은 월마트 미국에서는 5.4%가 매출이 증가했고 그리고 월마트 인터내셔널에서는 13.3% 그리고 샘스클럽에서는 마이너스 0.3% 이렇게 그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 월마트 USA랑 월마트 인터내셔널이랑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예.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마트 USA가 한 67% 예. 그리고 월마트 해외가 전체에서 한 15%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샘스클럽도 예. 예, 일부 정도 되고 덩치가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 큰 거 큰 만큼 좀 성장률도 좀 둔하지 않았나. 그래도 뭐 5% 성장은 뭐 그 유통 쪽에서 괜찮았던 것 같고 그 옆에 오퍼레이팅 인컴 쪽에서 보면은 월마트 미국에서는 7.6% YOY로 증가를 했고요. 그 인터내셔널에서는 14.1% 아까 그 매출에서 13.3% 늘었으니까 대충 이제 그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고 샘스클럽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매출은 마이너스 0.3%인데 오퍼레이팅 인컴은 22%가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 샘스클럽 보면은 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기저가 좀 낮았던 거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은 뭐 코퍼레이드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그 어느 사업부에도 속하지 않는 비용, 뭐 흔히 말해서 본사 지원 비용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509밀리언으로 작년보다 70.2%가 는 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서 전체 그 영업이익은 6.7%가 증가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고요. 거래 건수가 2.9%가 YOY로 늘었고 단가도 3.4%가 늘어서 대충 뭐 거래 건수하고 단가 합쳐보면은 매출 증가가 설명이 되고요. 특이할 만한 거는 이커머스가 24%가 늘었다고 합니다. 뭐 많이 늘었네요. 예,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특히 경영진 쪽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영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빌리언 6.7% YOY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는 4.53%, 전년 동기가 4.48%에서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아마존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들쭉날쭉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상당히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EPS가 1.84달러가 나와서 YOY로 4%가 올랐고 컨센 1.71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US Comparable Sales Results 보면은 동일 매장 매출도 보면은 월마트 US, 샘스 클럽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양호하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줬는데 가이던스도 그 이전에 줬던 가이던스 대비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이던스 연간하고 경영진 코멘트를 보면은 코멘트 쪽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연간으로 가이던스 준 거 보면은 매출이 올해 4.4%에서 4.5%로 YOY로 증가할 걸로 가이던스를 줬고요. 이전에는 3.5%를 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 가이던스를 줬고요. 조정 EPS를 6.36달러에서 6.46달러로 줬는데 이전에는 6.1달러에서 6.2달러 이렇게 줘서 조정 EPS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나오는 거 보면은 엊그제 그 소매판매 쪽에서 보면은 가전 쪽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코멘트를 주어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전자제품하고 가정용품 등 고가 제품 매출이 서서히 증가 중이다. 이렇게 쓰므로써 이렇게 좀 표현을 함으로써 약간 그 고가 그 경기에 민감 소비재 쪽에서도 그 이전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고요. 소비 심리가 3개월 전보다 개선되었고 독립기념일 및 백투스쿨 효과 등 계절 효과가 매출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괜찮았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독립기념일 그 휴일 효과하고 백투스쿨 효과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관리도 잘 되고 있는 편으로 재고가 고점에서 8%가 감소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간 뭐 유통업체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던 부분들이 재고 증가 그리고 재고 조정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제 재고가 피크아웃하고 재고 조정 구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샘스클럽의 아까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예. 이익이 늘어난 부분이 예. 최근에 다른 그런 뭐 의류업체나 뭐 이런 때도 보면 재고 예. 조정이 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익률이 예. 올라오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냥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아직 이제 텐주가 발간되기 전이라서 주석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티플 쪽 보면은 23.88배 포워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뭐 꾸준히 그냥 견조하게 우상향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멀티플 밴드가 22.1배에서 42.3배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밴드 상으로 보면은 그냥 평균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회사도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을 뭐 그냥 덩치를 키운 상태로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PBR은 지금 5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 자사주 매입 때문에 북이 계속 이래 오히려 줄어드니까 그죠? 예. 예. PBR로 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PBR로 보니까 이 보라색 선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이 28.8배 예. 초록색 선이 35배 예. 그러니까 약간 밴드는 35배에서 한 25배 예. 예, 이렇게 딱 정해놓고 30배 밑에서는 오히려 좀 분할 매수죠. 예.
그리고 35배 정도 근처가면 이익실현, 뭐 이런 전략도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편안하게 가져가기는 좋은 주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투자 성향 자체가 뭐 안정적이거나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싸졌을 때 좀 사놓으면은 괜찮을 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월마트는 뭐 작년에도 그죠? 예. 필수 소비재로서 작년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예. 강한 방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오히려 참 이 박스 매매를 하기에 좀 좋은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은 발표된 월마트의 실적 분석하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예. 예, 추이 그리고 예. 발행 규모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최일옥 상무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짓벌미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